안녕하세요. 오늘은 멕시카나 치킨에서 치킨을 구입을 하면 주는 2019년 아이콘 캘린더하고 포스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을 한 마리를 시키면 줘요. 근데 매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디는 이거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포스터를 주는 데도 있고 하는 것 같으니까 주문하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. 일단 포스터를 먼저 볼까요? 포스터를 먼저 보면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전 멤버가 위에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다채 사진 있죠?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는 단체 포스터고요. 사이즈는 조금 작아서 갖고 다니거나 뭐 붙여놓기에는 좀 편한 사이즈가, 저는 너무 큰 사이즈는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정도면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포스터를 보여드렸고요. 그리고 캘린더죠. 멕시카나 치킨에서 보통 자주 아이돌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캘린더라던가 굿즈들을 주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치킨도 먹고 이렇게 달력이나 포스터도 받고 겉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. 겉에는 뭐 별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캘린더 처음 모습이고요. 뭐 공짜로 주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먹고 많이 시키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죠. 밑에는 아이콘 멤버 사진 있고요.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. 자,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. 위에 메뉴가 있고 이렇게 달력이 있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다음 장은 12월께 바로 나오네요.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를 제가 반대로 돌린 것 같습니다. 이게 처음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깔리네요. 이거는 2018년에 12월, 다음부터는 2019년에 1월이 되겠죠. 달력이 있고 여기는 멤버의 사진.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멤버 사진이 있고요. 그렇죠? 이 친구가 밥이네요. 밥이. 그리고 다음은 2월달. 이렇게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. 사진 위주로. 그리고 날짜. 그리고 이렇게. 다음은 이렇게. 7월. 8월, 9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. 이렇게 끝이 납니다. 이렇게 해서 아이콘 2019년 멕시카나 캘린더를 다 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.